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3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매출은 좀 혹시 안경 한 번만 안경 벗어봐 주실 수 있어요? 오, 네네네. 사장님 되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안 좋은 얘기하면은 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정신을 지주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현재 성남에서 정비소를 한 34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은행카센터, 네, 건강한 차 만들기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엔진 오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엔진을 교환하게 되면 단순 배출을 하고 바로 오일을 넣는 작업이 대부분의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잔유를 다 빼는 이 작업까지 하고 엔진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잔유를 빼는 작업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차량 내부에 항상 500에서 한 1리터에 가까이 잔유가 남아 있어요. 그 잔유를 빼내고 오일을 엔진을 교환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과연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을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비 지침서나 내용에 보면 분명히 잔유가 500에서 1리터 가까이 남아있다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비사분들도 그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손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엔진을 교환하게 되면 이 엔진을 펴내서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서 빠져나온 오일 이후에 잔유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엔진 곳곳에 숨어있는 오일을 배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작업시간이 더 길어져서 사장님한테 손해가 가지 않나요? 뭐 손해도 올 수도 있고 득도 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손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길게 보자면 꼭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리프트를 비우지 않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교환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오일 교체 방식에 대한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이걸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 차가 있어요. 네네. 모닝 차량인데 요번에 이제 엔진을 교체를 이렇게 잔유적을 해서 합성으로 갈아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벌써 야, 차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돈 주고 고친 건데 그것의 가치를 본인이 이제 그때서 느끼는 거지. 그동안 차량 관리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신유를 한번 헹궈냈고 신유가 들어가서 구 오일을 갖다 한번 헹궈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람으로 헹궈로 들어간 오일도 바람으로 빼는 거죠. 사장님, 혹시 그 엔진 오일 가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소비자분들 운전 성향이나 운전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님들께 안내 드리기로는 운행 시간과 비례해서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뭐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에 한 30-40km, 20-30km 정도 운행을 많이 하실 테고, 뭐 장거리 고속 주행이면 뭐 1시간이면 뭐 100km든지 뭐 150km도 갈 수 있겠지만 한 200시간 정도 보면 시내 주행하시는 분들은 4,5천에서 한 6,000km 정도, 그 다음에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은 한 1만km 정도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주행거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 2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주행거리를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시내 주행은 한 4,5천, 뭐 장거리 주행은 1만km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엔진을 교체 주기를 한 200시간 정도의 기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5천에 갈아야 될지 1만km에 갈아야 될지에 대한 논란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엔진 가동 시간이라는 말씀이시죠? 키로수가 아니라 네. 시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네. 훨씬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엔진 가동 시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네. 아, 근데 바깥을 보시면 다 끝에까지 다 깨끗하잖아요. 요거는 라인이 아예 다 안 닿는 면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안쪽에가 드럼 상태가 약간 90mm 넓어지고 있다. 근데 되게 보면 바깥에는 눈이 오거나 염화칼슘이 쌓이더라도 바깥에 뭐 빗물이라든가 씻겨 나가는데 안에는 그렇지.
이쪽도 마찬가지. 네. 여기 더 심해. 그 다음에 뒤에는 그나마 괜찮아. 네. 뒤에는 괜찮아요. 앞에 가시면 뒤에는 멀쩡하잖아요. 뒤에는 그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손님들의 반응 정도를 보지.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서 이분께서 아 들으려고 하시는구나, 아 본인차에 대한 관심 있으시구나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제가 또 강매하는 듯한 푸시 모드가 되기 때문에 하다가 말을 자제를 하지, 속도를 조금 줄여가면서 안 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네.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한데 간혹 아, 나 알고 있어. 나 안 들어도 돼. 이런 표현의 방법들이 있거든. 그러면 아, 이제 한 30년 이상 손님들에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제 자중을 하는데 좋은 얘기도 본인이 듣고 싶어야 듣는 거지. 대표님은 오전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전의 일과 특별한 게 있을까? 우선 아침에 나오면 전날 못했던 장부 정리나 아니면 사진 찍었던 것들 사진 폴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언제쯤 했는지 밀린 숙제하듯이 한번 준비해서 하고, 그렇게 시간들 보내는 게 오전 일과. 그 다음에 작업 시작하는 8시 반부터는 손님 대응하는 시간. 그렇죠. 그 카센터에서 네. 어떤 작업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아, 부분적으로는 오일 교체 종류가 최고 많겠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파워 스티어링 오일, 뭐 에어컨 냉면 오일 종류는 막 1년 내내 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네. 엔진 오일 교환해 주실 때 네. 다 빼고 네. 다시 넣고 그리고 새 걸로 갈고 해서 총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엔진 오일을 잔유작을 해서 교환을 한다. 보통 4, 50분 잡아요. 아,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예요? 수입은 한 15,000원 정도 더 있을까? 아. 예, 그 정도의 아마 수익률이 발생될 거예요. 아, 오일을 어떤 거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다르겠지만? 그렇죠. 가장 저렴한 걸로 했을 때는 네. 이렇게 1시간 걸려서 15,000원 정도 남으신다는 거죠? 15,000원 정도가 남는 거지. 아, 거의 최저시가. 그러니까 뭐 당장 이익을 보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어떤 생산직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게 단점이기는 해요. 하루에 그 시간 동안 계속 매 시간별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10시간이면 15만 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는 없다.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사장님, 카센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카센터를 하게 된 계기, 사연이 깊은데.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고등학교 가기 싫어서. 나는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가 공고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 공고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상고로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공부를 워낙 못해서. 그래서 상고는 붙었어. 그건 뭐 아무나 붙는 상고니까. 근데 그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내고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도망 나갔어요. 엄마 몰래. 동생한테도 말 안 하고. 문제아셨었네요. 그쵸, 그때는 문제였지. 근데 그때 당시에 나갔다가, 뭐, 봉제 공장으로 뭐 이렇게 다니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야, 그러면 더 고생하지 말고 집에 와라. 라고 해서 집에서 쉬던 중에 사촌 형님이 지인분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거든. 그 카센터에서 사람을 쓴다고 하니 가서 일을 한번 해볼래 그러길래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3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그 원 카센터를 인수한 거예요. 사연이 많은 카센터네요. 아는 사람만 알지. 굳이 말을 안 하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은 네.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는 친동생과 둘이서 하고 있어요. 두 분이서? 네. 더 계셨는데 이게
사업장이 직업훈련소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어느 정도 배우면 나가는 거죠. 그 자동차 정비를 시작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공부했다 뭐 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공부? 네. 처음에 그때 80년도 후반에는 사실 정비 자격증 자체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정비소를 운영하신 분들도 자격증이 없었고 직원분들도 자격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직원 생활하면서 야간 직업훈련소 다니면서 자격증을 저는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선배 기사분들한테 핀잔을 많이 들었죠. 야 저녁 때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자격증을 따러 간 건데. 저는 자격증을 따러 가고 정비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오해나 편견.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 도움 주는 사람이니까 보조니까 보조가 도망가는 거 똑같은 거죠.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매출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아 3천 중반 정도? 작죠. 리프트가 다섯 개인데 리프트 하나당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리프트가 다섯 개 중에 3,500밖에 안 되면 많이 작은 거지. 아. 큰 수익은 아닙니다. 34년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단골 손님이 많이 네. 계신가요? 제가 처음 직원 때 꼬마 때 오셨던 분들도 지금도 오고 계세요. 아, 네. 30년째 그럼 단골이신 거예요? 예, 예. 그 형님 지금 70대시니까. 70대요? 예. 저하고 한 20살 서울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분께서는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시지. 야, 임마, 야. 80년대, 90년대는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어우, 이사장. 그렇게 단골 손님이 아직까지 찾아오시는 네. 거 보면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나쁘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보다. 그분들이 그냥 좋아서 오실 수도 있지만 뭐 서로 마음이 가야 오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계속 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저도 항상 일하면서 마음가짐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이 좀 센 편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무서운 일 하는 형님으로 오해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총각 때 데이트를 하려고 여자를 태우고 가는데 그 80, 90년도 때는 검문소가 있었어요.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고 넘어가면 또 검문을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검문을 많이 하냐. 사장님 얼굴 인상이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도 그냥 통과해 본 적이 없다는 거. 그게 사실 그때는 너무 억울했고 서운했는데 그거야 뭐 타고난 인상인데 뭐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유해진 거예요. 혹시 안경 한 번만 안경? 벗어봐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카센터 운영하시면서 네. 진상 손님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안 됐을 때 뭐 결과는 만족하는데 금전적으로 만족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보편적인 거니까 진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손님들한테 서비스에서 어쨌든 수익을 얻고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는데 뭐 제가 못했던 것들 내한테 문제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도 많이 있고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동차 네. 그 수리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보통 어떻게 수리 가격을 책정을 하세요? 아, 예. 최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도 지금 모니 상담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열이면 열 통화 중에 거의 아홉 통화, 거의 열 통화 가까이가 작업 가능하냐, 얼마냐. 얼마냐? 예. 소비자분 입장에서 당연히 금액이 얼마인 것이 궁금한 게 맞는 거죠. 저도 그걸 답변을 드리기는 해야 되지만, 뭐,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 문의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손님께 항상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견적을 넣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분들 반응이 뭐냐면, 아, 전문가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들께,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장님보다 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전기차 수리도 네. 같이 하시나요? 저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도 신차가 나오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저희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기차에 대한 교육도 제가 좀 받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평생 공부를 하게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때 공부를 지금처럼 했더라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더 평생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홍수 나가지고 그냥 갔잖아. 뭐였다고? 홍수 나가지고 그냥 갔잖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카센터 단골 손님이신가 봐요. 네, 좀 단골이라면 단골이죠. 네, 이 사장님한테 혹시 차를 맡기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와서 사장님한테 그 차에 대해서 좀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조금 내가 저기 좀 머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나요? 예, 저기 이 교환 주기도 이제 얘 설명을 해주고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직 좀 더 적게 나려면 그때 좀 하시고 그러면 된 거죠. 그 설명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시잖아요. 예. 예, 좀 귀찮거나 뭐 이러시진 않으셨나요? 아, 그건 아니죠. 내가 모르는 걸 설명해주니까 더 낫지. 차에 대해서 이제 내가 모르던 거를 알게끔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또 그런 것에서 저는 좋고 또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포기했어야 되나고 나중에 이제 비아 디스 터트가 들어가가지고 네 알았어. 지금 손님 오셔서 네. 인터뷰 잠깐 해봤는데 네. 사장님 평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하면은 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무 옆에 대놓고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저기 뭐 사회 경험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아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나이도 있고 그러면 다 형 동생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30몇 년 동안 손님들이 그래서 형 동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형 동생 할 수 있나요? 봐야지 이제. 하는 거 봐야지. 원래 그 네? 대기업 공업사 가보면 네. 정비 딱 맡기면 아, 네, 저기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 보면은 네. 손님 옆에서 이렇게 서 계시고 하신데 네.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럴 곳이 없어요. 그렇게 부담을 가져야 할 이유도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손님들께서도 자기 본인 차를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맞다고 보는 거죠. 옆에서 손님이 보고 있으셔도 네.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네. 부담은 좀 되겠지만 그걸 뭐 소비자분이 원하는 정도의 서비스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오늘도 한번 뜬 것 같으니까 부정. 대표님 그 외제차도 수리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 과정이 다 있죠. 저보다 더 많이 경험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부터 해서 다 배우고 학습을 하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공부 안 하려고 도망 나갔다가 더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강한 놈이 될 테니까. 지금 자동차 정비업을 네.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아, 예, 예. 네, 할 말씀 해주시자면요. 제 생각은 별건 없고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공부의실에서 뛰쳐나갔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할 마음가짐과
항상 배워야 된다는 생각 아니고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장점은 있다. 매력 있다. 매력 있다. 네, 네, 매력 있어요. 재밌어요. 심심치 않아. 뭐 실증 난 만도 한데 그게 장점인 것 같아. 실증이 안 난다. 네. 맨날 새로 쳐오잖아. 그렇죠. 유튜브도 하고 네. 계시던데. 네.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이런 정비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의도에 그게 컨텐츠랑 컨텐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타이틀 제목처럼 건강한 차 만들기. 아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채널에서 아, 예. 준비한 감사패인데요. 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오, 멋지게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네. 힘이 되어주시고, 정보도 이제 많이 공유해주시는 네. 좋은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신적 지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